자, 123페이지 2번이요. 오른쪽 그림 같은 ADCD, AD와 CD의 길이 더한 걸 구하시오. 인 거죠. 그러면 어떻게 하죠? 닮은 걸로 구해야겠네요. 그죠? 그러면 얘는 얘 각이고. 딱 봤어. ABD랑 닮을 것 같은데. ABC. 닮았다는 근거는 없잖아? 공통? 어디가? 이쪽, 이거기. 아, 이거 공통. 네. 그러므로 얘와 이큰게 같다. 이럴 수 있겠네요. 그죠? 그럼 X라고 치고. 여기도 같다고 주신 것 같은데. 근데 얘는 공통이 없잖아. 네, 문제에서 그냥 갔다고 했는데. 어디. 여기. 아니, 요 각이랑 요 각이 같다고요? 네. 근데 요거랑 요거랑 같은지는 모르죠. 큰 거랑 요 작은 거랑 닮음이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. 그럼 큰 거랑 작은 게 닮음이면요, AB에 대응되는 건 뭐지? AB는 CB가 대응되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얘는 몇대 몇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6대. 얘는 몰라 아직. 그 다음에 작은 변 대응되는 게 BD와 AB가 대응되네요. 그러므로 얘는 BD는 3이고 얘는 6이니까 전체적으로 1대 2의 B다. 그럼 얘 12. 네. 그러면 CD는 9. 9. 그 다음에 AD는? AD의 길이 해당되는 건 얘는 10에 해당되잖아. AD와 대응하는 건 AC야. 그래서 AD는 5. 5. 그죠? 그래서 얘는 14. 이렇게 나오네요.